23살과 17살 난 남매가 무속인에 빠져 사는 자신의 엄마인 47살 이모 씨를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달 말입니다. 지난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. 남매는 엄마 이 씨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무속인의 말만 믿고 폭행을 일삼았고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또 이 씨와 친해져 수년 전부터 함께 살던 무속인 최 씨는 남매의 옷을 벗기고 각종 테마의식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진입 파악에 나섰습니다. 자기 하는 말대로 안 들으면 태진이 뭐 빨리 죽을 수 있다.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엄마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무속인 시체인 걸 확인하고. 이에 대해 엄마 이 씨는 교육 차원의 체벌이라고 주장하고 무속인 최 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